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요. 14강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동태는 기초구문독해에 제가 넣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기본구문독해만 있습니다. 우선 이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태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스스로. 수동은 하게 되어지는 것. 즉 되다, 되어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동태 뒤에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해. 우리 저기 과거분사, 현재분사 할때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바이,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한국말 연습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다. 수동은 존경, 되어지다. 자르다의 수동은 잘라지다. 먹다의 수동은 먹어지다, 먹히다. 알다의 수동은 알려지다. 생각하다의 수동은 생각되어 지답니다. 이게 능동이단 말이야. 이게 수동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답지랑 한번 맞춰보시라고.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자, 이렇게 일반 동사만 있으면 우리 능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능동의 과거형이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 비동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하고 과거형처럼 생긴 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동사의 과거형과 PP형이 같다고 우리 분사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is mended는 수동이야.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수동이야. 이건 수리했다고 이건 수리 되어진다야. is니까 되어진다, was니까 되어졌다, 미래니까 되어질 거다. 근데 시제는 둘째 치고 형태가 중요하다니까. 시제는 일단 무시를 하자고요. 형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존경했다 이게 존경 되어진다, 존경 되어졌다, 존경 되어질 것이다. 비동사가 있으면 수동이다. 응? 파괴했다, 파괴되어진다, 파괴되어졌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put up, 연기했다, 연기됐다, 연기되어졌다, 연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요. 형태를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문법은 항상 형태 위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형태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지, 해석을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형태로 구별을 딱 해놨잖아요. 수동, 쓰여졌다. 이거 비동사 있잖아요. 수동, 미래형이죠. 설치될 것이다. 인스톨 설치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능동, 비동사가 없잖아. 아, 이렇게 비동사가 없으면 능동이다. 존경했다. 이거 뭐야? will install. 설치할 것이다. 능동. 비동사 있네? 존경 되어졌다. 수동. 아, 비동사 있네? 그러니까 이것도 배달 될 것이다 라는 수동. 비동사 있네? 만들어졌다. was in 비동사 있네? 보여졌다. made 능동이네? 비동사 없으니까 만들었다. 능동 수동. 파괴되어졌다. 파괴했다는 능동. 파괴되어졌다는 수동. 질문하다. 능동. 근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were asked 질문 받다. 능동 수동. 당연히 비동사가 없으니까 능동 제거하다. 단어 외우시고 형태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태 연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ew 배웠네요. 부정어다 그랬죠? 그죠?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분사가 나와 있죠? ing, 동사가 아니다.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장입니다. 우리 영어 기초 안된 친구들 이런 거 해석 못 한다니까요. 연습하세요. 분사도 들어갔고, few도 부정했듯. 모르겠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반드시 연습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그 영어 선생님, 자, 명사 뒤에 ing, 이거 동사가 아니다. 가르치는 우리에게 영어를. 이거죠.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이잖아. 비동사가 있으니까 존경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에, 바이, 뭐뭇의 의에. 자,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왜? 비동사가 없으니까. 그 수리공원, 리페어, 수리했다. 그 고장난, 아, 그 사용되어진 카피 머신 복사기를 고장난 바이 탐 탐이에요. 끊어야 되겠죠. 5번 이거 능동수동 능동수동 수동 비동사 있으니까 이거 능동수동
비동사 없으니까 능동, 능동 수동. 비동사 있으니까 수동. 그 사용되어진 복사기는 깨진 탐에 의하여 수리되어졌다. 누구에 의하여? 그 수리공에 의하여. 자, 5번 갑니다. 그 선생님은 ing 동사가 아니다.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이게 동사죠? 이게. 연기했다. 뭘? 그 계획을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The plan. 그 계획은 수동이네. 연기되어졌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다음 주까지 그 선생님의. 자, 쭉 내려와가지고 약간 빠른 속도로 해보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멈춰 세워놓고 수동인지 능동인지 구별을 하고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B는 부정의 뜻이다. 자, 탐뿐만 아니라 그도 보내지 않았다. 꽃을 그 용감한 선생님에게. 몇몇의 꽃들은 보내졌다. 그 용감한 선생님에게. to 누구누구에게? to 그들에 의하여. 자, 너뿐만 아니라 탐도 will install 능동 설치할 것이다. 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next month 다음 달에. 자, 수동이 되겠네요. 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설치되어질 것이다. by time, time에 의하여. by 다음에 시간 나면 까지죠. 다음 달까지. 그 mechanic, 수리공. 수리공이죠. 수리공은 일하고, 아, 운동하고 있는 workout, 운동하다. in front of us, 우리들 앞에. 능동, 배달할 것이다. 나의 새로운 컴퓨터를 오늘 오후까지. by 다음에 시간까지죠. My new computer. 수동이죠. Will be delivered. 배달될 것이다. 그 수리공에, 아, mechanic. 수리공에 가요. by 오늘 오후까지. 수동태 여러분이,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와볼까요? 수동태. 자, 비동사 플러스 PP. 즉, 이렇게 수동의 형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해석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수동이 나왔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이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이걸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은 보여졌다. 수영하는 것이 강해서. 이렇게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표현은 부정의 뜻이다. 거지들은 거의 만들어, 수동, 수동, 수동! 만들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도록. 그 호텔에, PP네, PP. 지어진 1985년에. 2번으로 갑니다. Plenty of men. 많은 남자들은 on the ground. 운동장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were told.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were told. 듣다야, 듣다. were told. 듣다. were told. 듣다. 들었다. 뭘 들었어? 이렇게 to see. 쓸도록. The flower. 바닥을. 들었습니다. 쓸도록 그 바닥을요. 됐어요? 3번 갑니다. 그 weak patient, 그 허약한 환자는 병원에 있는 were ask 다음에 투부정사면 여러분 뒤에 이렇게 ask 다음 우리 5형식에서 배웠잖아. ask 다음 사람 투부정사 수동이 돼서 이게 목적이 없는 건데 어쨌든 ask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야, 요청 받다야, 요청 받았습니다. stop 멈추도록 뭘 흡연을.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말만 되면 돼요. 말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자, 갑시다. 이게 수동이네요. 이렇게요. 그 소녀는 말을 하고 있는 영어를 유창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영어를 그녀에 의하여. 됐죠? 자, 5번으로 갑니다. Not only A, but also. also 생략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더, 그 레이지 보이, 그 게으른 소녀는 만들어졌다. 청소하도록 그 방을 끊고 명사대 ing 보이는 매우 더럽게. 6번 갑니다. 뷰, 부정의 뜻, 동사를 부정한다. 그죠? 그 셰프들은 거의 듣지 않았다. 요리하는 것이 요리하도록 요리하라고 듣지 못했어. 저녁을 보더 비치다 방문객들을 위해. 자, 그 영리한 소년 에즈웰 뿐만 아니라 그 foolish girl, 멍청한 소녀도 기대되어진다. 데리라. 뭐? scientist, 과학자가.
Either A nor B. AB 둘다 아니. 여러분, 이 상관접속사 모르겠으면 가서 연습을 하세요. 이 책의 특징이 뭐다? 무한반복. 앞에서 배운 거 계속 반복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도 부정하다. 동사 부정한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암기하도록. 그 영어 문법을. 나데이 법비. 그가 아니라 그녀가. 들었다가 아니죠. 수동이니까. 들려졌다죠. 들려졌다. Come up. 올라오는 것이 stairs. 계단을 by me. 나에 의해. 즉, 내가 들었다. 그가 아니라 그녀가 올라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10번. 그 일꾼은 수동이네. 만들어졌다 사용하도록 그 장비를 끊고 PP 나왔잖아. 동사는 두개 나올 수가 없다. 동사 나왔잖아. 수동으로. PP다, PP. 생산된 in China. 중국에서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 차이나에서 만든 제품과 한국, 코리아에서 만든 제품은 차이가 차이나. A waiter. 웨이터는 능동. 허락했다, 허락했다. Mary, 가, 가, 가. 들어가도록 그 레스토랑트요. 식당에 without a tie. 넥타이 없이. 단어.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책. 이거 어렵지 않아요. 꾸준히 반복하시라니까, 제발. 반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